산케이 신문이 박 대통령을 일본 낭인들에게 암살됐던 명성황후에 비유해서 그 민비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네.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그 내용 한번 보시죠. 예, 우파 성향 일간지 산케이 신문의 인터넷판 칼럼 내용입니다. 노구치 히로유키라는 칼럼니스트가 지금 쓴 건데요. 위원이 쓴 건데요.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 사대주의 행보다. 그러면서 조선시대에도 여성 권력자가 있었다. 민비, 명성황후는 사대주의 도착으로 암살됐다. 박정희 대통령 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사대주의로 개혁을 모색했다. 박수장님, 예. 이 산케이 신문이 이거 좀 명성황후에 빗댔다. 이거 특히 자기네들이 시했다는 부분은 네. 빼고 이한 국가의 정상에 대한 비난으로선 그 도를 넘은 거 아닌가요? 도를 넘어 산케이 신문은 일본의 극우 신문이고 이제 노구치 히로유키라는 사람은 뭐 이전부터 군국주의 부활을 논조하고 있는 정치 평론가입니다. 정치 평론가인데 최근 역시 이제 일본이 약간 이상기류가 휩싸인 게 뭔가면 제가 이 산케이 신문 논조는 뭐 사실 별반 새로울 게 없는데 10만 명 정도가 이제 그 국회의사당을 포위하자 해가지고 동경에서 시위가 있었지 네네.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같으면 뭐 그게 별반 새로울 게 없는데 일본 같으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예. 이제 이른바 개헌 10만 명 반대. 이상 모이고 그런 일 그렇죠. 왜냐하면 자체가. 일본 자체는 굉장히 정치적인 허무주의가 네. 정치 참여가 저조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다이나믹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치권에 있으면서 일본에서 10만 명 이상의 시위대는 처음 봤습니다. 네. 저는 그만큼 이례적인데 그만큼 일본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인데 이 극우 논조는 뭔가 하면 아베가 이제 이른바 이제 보통국가 정상국가 보통국가 정상국가가 뭔가 하면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 아, 아닙니까? 보통 아, 국가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자기 국민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고. 그렇다면 뭔가 하면 키시노부스케, 그러니까 아베의 외할아버지 키시노부스케는 무슨 얘기냐면 미일 군사동맹을 통해서 군비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경제 성과를 이뤘다. 네. 근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보통 국가로 가겠다. 이 얘기인데 사실은 일본이 굉장히 흔들리는 게 국제정치학에 보면 현상 유지 전략과 현상 타파 전략이 있습니다. 예. 현상 유지라는 것은 냉전과 6.25의 가장 큰 수혜자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냉전이 와야 되고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굉장히 지혜롭게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그 균형 외교를 추구한다면 일본은 역시 냉전적 그 질서에 기초한 상태에서 변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부에도 국민들이 혼란 또 산케이 신문의 또 우경화가 가속화되는 뭐 이런 저간의 사정에는 급변하는 동부가 정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노구치 히로유키 전문위원이 쓴 칼럼의 제목 자체가 미국과 중국 간의 양다리 외교는 한국이 끊지 못하는 나쁜 유산이다라고 제목을 아예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떤 동북아 정세의 전통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 같은 어떤 외교 행보, 우리나라에 좀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그 외교에 대해서 그뭐 미국하고 조금 소원한 거 아니냐, 너무 중국에 치우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국내에서도요. 예, 근데 이제 중국의 역할이 커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어차피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외교 장관이 뭐 이런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받는 거는 나쁜 건 아니다, 러브콜을 받는 건 나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해서 또 비판도 받고 굉장히 어려운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특히나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경우에는 예. 당시 이제 일본이 우리 그 조선의 국권을 찬탈하기 위한 전초전이었었던 네.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해 또그뭐 저기 일본 낭인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고 뭐 시신도 불태우고 네. 굉장히 우리로서는 가슴 아프고 다 울분이 해잔데요, 차는 일본이. 예. 사건인데 그거를 이걸 이렇게 인용을 해가면서 과거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건 기대도 안 하지만 이제는 네. 이거는 정말 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럼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럼 동북아에서의 일본의 외교 정책은 그냥 과연 그럼 얼마나 정당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자기 반성도 없고 또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사대주의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그 치부해 버릴 수 있는 건지 예. 좀 너무 그 얄팍하고 경박한 논조가 아닌가